안녕하십니까. 주식회 시간의 윤정도입니다. 지금 유럽 증시가 강세로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금요일장에 빨간불 연동이 돼야죠. 그렇게 돼서 오래간만에 주말 굉장히 편안하고 포근하게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불타는 금요일을 위해서 금요일 이전에 마지막 시황점검과 그리고 마지막 종목점검 꼭 체킹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국민톡에 오시면은요, 장중 내내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리고 그리고 장 끝나고 나서 또 교육해드리고 자료 드리고, 오늘 같은 날 어떻습니까? GK케미칼, 이수앱지스, 바이넥스 이런 종목군들의 20%의 폭등 랠리, 주력주가 잠시 멈춰있다면 이런 종목에서 교육받고 수익 챙겨 놓으셔야 되겠죠. 금요일 날 상한가 종목, 무더기로 잡아가실 종목, 그런 종목군들 함께 공부하실 분들만 참여하십시오. 노란톡 국민톡 오픈 채팅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자, 이미 노란톡 국민톡에요. 12개 방 중에서 11개가 꽉 찼습니다. 12번째 방 벌써 1230명 정도 들어와 계십니다. 지금 심야 시간 늦은 시간이에요. 70명만 선착순으로 받고 문 닫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또 주말 기준 잘 잡아내서 여러분들 들어오실 거 아닙니까? 자, 노란톡 국민톡에 빨리 들어오셔서요, 이런 종목군들 잡아 가셔야죠. 어떤 거요? 이즈앱지스. 자, 오늘 기준뿐만이 아니고 언제예요? 지난 15일의 기준이죠. 15일. 15일의 기준에도 똑같이 이수, 앱지스, 그 다음 바이넥스 15.46. 또 이러한 단기 공략주들의 변동성의 확대 부분은 여러분들의 수익계좌 충분하게 같이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겁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1월달 이후에도, 1월 14일, 4월 14일이죠. 4월 14일 이후에도 요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 금요일에도 이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수앱지스 같은 경우에 시간에 거래해서 추가적인 강세를 일부 나타내줬습니다. 바이넥스가 시간에서 좀 많이 미끄러졌는데, 일단 이수앱지스가 내일도 거래량만 수반되어준다면, 그렇다면 움직임 폭은 굉장히 강화되겠죠. 오늘 거래량 부분이 상당했어요. 3,500만 주. 그래서 야간에 무료 교육을 해드릴 때, 19시 10분부터 20시까지 무료 교육을 해드릴 때 이수 앱지수의 내일자 금요일자 공략 기준의 거래량은 얼마? 2,500만 주가 터져야 된다. 다른 내용들은 기본적인 펀드멘탈은 여러분들이 다 들여다보고 아시고 계시죠. 뉴스 내용들은 보고 알고 계시죠. 결론적으로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거래대금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많이 터져 있었기 때문에 변동성 자체가 27%까지 움직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십시오. 그게 어떤 내용이었던, 일단은 거래대금이 수반되는, 누군가가 매수 매도를 단행해 주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그럼 내일도 똑같은 변동성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기준 거래량이 오늘 기준에서 1,500만 주 잡아드렸어요. 내일은요, 2,500만 주. 그리고 양보. 여기에 써놓은 이런 내용들이 별 내용이 아니에요. 장 중에 이렇게 교육해드리면서 왜 여기서 담아 가시지 못했습니까? 거래량 터지고 양봉의 흐름인데.
자, 이건 메모 하나 해두세요. 거래량이 터진다는 건 뭐다? 첫 번째 기준, 추세 매매 기준에서 5MA, 20MA. MA가 뭐예요? 이동평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5일 이동평균, 20일 이동평균. 분봉 기준에서의 5분봉 기준에서의 5MA, 20MA. 또 1봉 기준에서의 5MA, 20MA. 주봉에서는 마찬가지. 그 이동평균선의 평균치를 넘어서고 앞전에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 이상 수준을 형성하던가 그 기준점을 명확하게 잡아서 대처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자별의 기준에서는요. 거래량이 터졌다. 1. 5MA, 20MA. 거래량이 터졌다. 2. 거래대금 기준으로 지금 시장의 기준에서는 2천억 원을 기준을 잡는다. 2천억 원. 그러니까 종목마다 어떤 종목은 천 원이 안 돼요. 천 원이 안 되는 종목 1억 주 터져봐야 천 원짜리 1억 주 터져봐야 천억 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거래량 가지고 1억 주가 터지면 거래량 터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결국은요. 2천억 원 기준, 2천억 원의 기준 그 수준의 거래대금이 형성될 수 있는 거래량이 터져줘야 돼요. 이수앱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사실상 2천억 원의 기준만 잡는다면은 내일 천만 주만 터져도 천만 주 이하만 터져도 2천억 원 넘깁니다. 다만 오늘 8천억 수준에 2,300개 종목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거래 대금이 터졌잖아요. 그런데 내일 만약에 2천억만 터지면 오늘 대비해서 거래 대금 급감이죠. 그렇게 되면 양봉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변동성의 크기 캔들 크기가 커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어제 거래대금을 또 다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목요일 거래대금은 왕창 터졌고 많이 터졌고 그리고 변동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시초가 대비 10% 수준의 변동성을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2,300개 종목 중에서 거래대금 20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2천억 원의 거래대금만 터지면 이제는 20위권 순서에 놓여져 있습니다. 20위권 전후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잡니다. 오늘같이 특정 거래대금이 터져 있으면 어떻게 한다? 오늘 거래대금의 사실상은 70% 수준. 그 정도까지는 놓고 봐주셔야 되는데 어찌됐건 기준점 잡아드린 게 2,500만 주의 기준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요. 목요일 기준에서는 1,500만 주, 금요일 기준에 2,500만 주 잡아드렸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장중에 교육해드렸잖아요. 어제 야간에 교육해드렸잖아요. 결론적으로 요 내용이에요. 요 자료들 같은 경우는 아무데도 없다 그랬어요. 이게 어디 누가 정형화해놓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34년 동안 주식을 한 윤정두가 22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께 공중파 또 케이블 경제TV 이런 데서 멘토링 서비스 쭉 해드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 프로필 하면 쫙 나와 있죠. 실천투자대회 8차례 우승을 하고 2007년도에는 7681% 세계 기록을 다 깨버립니다. 그걸 바탕으로 책을 썼잖아요. 책 12권. 책 12권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걸 교재로 해서 모든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시켜드리고 대학 가서 강의하고 결론은 어떻게 돼 있어요? 결론은 요 내용 기준에서처럼 1500만 주의 기준이면 요거 지금 여러분들보다 먼저 들어와 계신 12개의 노란 톡 16,000명이 들어와 계시는데 그분들은 벌써 이거를 공부를 다 하시고 스스로가 매매를 하세요. 오늘 같은 날도 이수에지스 같은 종목으로 20%대 후반까지 올라가는 그 수익을 전부 마켓하시고 와 이수에지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그게 거래대금 3이란 말이에요. 우리인데 16,000명이 일부 자금을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종목에 거래대금이 실려있는 종목에 변동성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기준에서 9시 10분, 9시 반분 윤정도는 이제 달달해 올 거 아니에요. 윤정도 거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개장 초에 9시 10분까지 해서 1,500만 주의 기준에 10% 얼마요? 150만 주인데 그 이상 넘어갔죠. 마찬가지예요. 20%의 기준에 예? 거래량 1,500만 주 대비해서 얼마? 300만 주. 내일은요. 2,500만 주니까 9시 반까지 얼마? 250만 주. 9시 20분, 30분까지는 얼마? 5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이어야 된다. 동시효과에는 얼마예요? 소문이 나 있잖아 벌써. 변동성이 커서. 동시효과에는 1%. 내일 기준으로 25만 주. 그리고 9시 2분까지는 5%. 그럼 얼마예요? 125만 주. 그럼 거래량이 터져야 돼. 그 이상으로. 근데 잘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8%로 갭상승이 시작됐고 그러고 나서 음봉이에요. 그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갭상승 이후에 은봉인데 와 이거 돌릴 거야 하고 들어가요? 아니지. 아니 이거 돌릴 줄 알았으면은 뭐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걸 샀어야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결론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의 종목은요. 10%까지 따라붙을 수 있어요. 아까 8%였잖아요. 그리고 최대폭은 15%까지도 따라붙을 수 있다. 그런 기준점을 설정한다고 그랬죠. 결론적으로 8% 수준에서 음봉인데 돌려지면 들어갈 수 있다. 또 한 가지는요. 방금 보여드린 이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께 장중 고점 돌파 시의 기준과 그러니까 8%니까 거길 돌파해도 편입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장중에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이 나올 때 2, 3% 정도 돌리면 손절 범위를 설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에 편입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이 내용도 이대로. 이런 자료들을 다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료들을. 그러면 결론은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량이 터졌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래대금이 형성되고 주가가 움직일 때 시장에 단기 공략하는 사람들은 다 들여다봤겠죠. 어? 이슈가 터졌네? 변동성이 나오네? 거래량이 터졌네? 근데 눌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 눌렸다가 바닥 대비해서 돌려. 시초가 대비 돌려. 근데 거래량 수반하고 돌려. 어떻게 됩니까? 편입의 기준. 쭉쭉쭉쭉쭉쭉쭉. 그리고 나서 고점 대비 차익 실현의 기준. 저는요, 차익 실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란 말이에요. 교육의 힘 한번 갑시다. 교육의 힘. 얼른. 능동적으로. 지금 시간 없어요. 빨리 잡아드려야 되겠죠? 교육의 힘. 막 눌러주세요. 그렇게 해서 교육의 힘.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을 눌러주시는데, 아니, 교육받았으면은 이수 앱지수를 왜 오늘 매매를 못하냐 이거예요. 예? 주력주가 오늘 좀 힘들게 하더라도 이런 종목에서 27% 수익이 우습습니까? 4월 14일 이후에 75% 수익이 우수해요. 교육만 받으시면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 말씀하세요. 아 나는 잘 따라붙는데 고점을 놓쳐서 결국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 띠용. 4월 21일 날. 그 이전에도 계속 교육. 요 교육 내용 요거. 교육의 힘을 통해서 이런 것을 배워서 고점 대비 어떻게 한다. 지금 이 시간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야간 교육. 이 시간 끝나고도 23시 10분부터 온라인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 공략할 종목. 개장 전에 이렇게 올려드렸던 이런 종목. 또 장중에 공략할 종목. 동영상 교육까지. 그렇게 해서 이 수익인데 이 꼬리 부분을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차익 실현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다시 볼까요? 이수 앱지수 5분봉 기준의 거래량 40만 주. 이거 근데 잘못됐다 그랬죠? 1분봉 기준의 40만 주의 거래량을 싣고 21,100원과 21,500원을 지지하고 돌리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24,000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몇 시에? 9시 35분에 4월 22일 날. 그러면 노란톡 국민톡에 들어와 계셨으면은 8% 상승일 때 편입해서 얼마까지요? 2만원대 초반 중반 거기에서부터 얼마까지요? 24,000원, 24,150원 찍죠. 그 수익을 다 잡아내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올려드려요. 매직 계산기. 매직 한번 갑시다. 매직. 내일도 매직 계산기 통해가지고요. 고점 잡아주시고 수익 내게 해주세요. 불기둥 종목 잡아내서 수익 좀 내게 해주세요. 매직. 노란톡 국민톡에만 들어오면 이런 매직 계산기 올려드려서 이 매직 계산기를 통해서 차익 실현도 할 수 있게끔 지지라인도 볼 수 있게끔 매직 쭉쭉쭉 올려주셔야죠. 그렇게 해서 이 매직 계산기를 통해서 고점을 잡는 방법. 고점을 어떻게 잡을까요? 잘 잡아야죠. 정형화되어 있는 교육. 노란톡에만 오시면 24시간 교육해드리고 나는요 나이가 많아서 잘 몰라요. 걱정 마세요. 20대부터 30대, 40대, 50대, 60대 어르신, 70대 어르신, 80대 어르신 그리고 연세가 93이신 노계 선생님까지 들어와서 전부 오늘 같은 날 수익 내시고 매직 계산기 활용하시고 이러한 기준에서 말씀드렸죠. 땡겨서 놓고 보는 거예요. 시초가 형성 이후에 눌림목인데 굉장한 거래량들이 터지고요. 여름입니다. OMA, 20MA 거래량 말씀드렸죠. 줄 거드렸죠. 이 줄 거드린 기준 40만 주. 1분봉의 기준에 40만 주. 1분봉의 기준에 40만 주를 넘기고 시초가를 넘긴다거나 거래량 터지는 상태에서 시초가를 넘긴다거나 바닥 대비해서 돌린다거나 이럴 때 편입 기준. 이게 얼마라고요? 2만 원대 초중반. 2만 800원. 오늘
얼마까지? 24,150원. 여기에서 아까 그린 그림 그대로예요. 개장초에 그린 그림 그대로 지나가고 나서 시초가 이후에 쭉쭉쭉 흘러간 모습입니다. 요거 요만큼을 다시 땡겨드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시 땡겨드렸더니 여기에서 분명히 요 거래 늦게 잡더라도 22,450원. 와우, 너무 높지 않나요? 아니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높게 잡은 기준이더라도 예? 고가 기준에서 24,150원에 조정을 받으면 23,700원, 23,200원, 평균 23,500원 전후에서는 전량 차익 실현할 수 있었다. 뭘로? 매직 계산기를 통해서. 장중에 이런 교육을 지금 다 해드린 거 아니에요. 포스코 강판 상한가부터 해서. 상상상 한번 갑시다. 내일 상한가 한번 잡읍시다. 상상상. 아니, 왜 이번 주엔 상한가가 하나도 없어요? 상상상. 2,300개 종목에서 뭐 상한가 잡기가 쉽습니까? 지난주에야 뭐 진원생명과 상승장학형 두고 상한가, 상한가, 상한가! 이렇게 됐지만 이번 주는 상상상 못 잡았어요. 금요일날 그럼 상한가 한번 잡아봅시다. 유럽 증시도 강한데 상상상. 응? 상한가 종목 주세요. 상상상. 윤정두가 드린다고 상한가 가는 건 아니에요. 윤정두가 오픈해드리고 교육해드린 종목 그 안에서 이런 폭등 종목이 나오잖아요. 예?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이 흐름 속에서 고점 대비 내려오면은 차익실현 범위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해서 이 꼬리에서 아예 나 또 고점 놓쳤어 이러지만 않으면 충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개장 전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이런 수익을 장중행량 20% 후반의 수익을 다 잡아갈 수 있는 방법 노란톡 국민톡 무료 오픈 채팅방에 선착순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주식 투시경 2부 함께하고 있는 캐스터 권혜연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도 잘 보고 계실까요? 네, 우리 윤정두 전문가님 오늘도 아주 알찬 정보 늘 열정적으로 교육해 주시고 있는데요. 지금 생방송 시청 중이신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방송과 함께 참여하면 정말 좋을 오픈 채팅방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오픈 채팅방 번호 윤정두 샵 33, 윤정두 샵 33입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 찾아주시고요. 윤정두 샵 33, 오늘의 번호 이거 입력하고 입장해 주셔도 좋고요. 또는 지금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찍기만 하시면 쉽고 빠르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픈 채팅방 입장하면 어떤 게 좋나요?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바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각종 자료들 이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윤정두 전문가님 도서 자료, 캔들 자료 그리고 매일마다 종목까지 선물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이 종목 선물은 하루에 3번씩이나 꾸준히 해주시고 있는데요. 이렇게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여러분들을 위한 무료 교육 알차게 진행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방송이 끝난 이후 밤 11시 10분, 밤 11시 10분에는 온라인 무료 교육 강의까지 진행해 주시는데요. 이 무료 교육 강의 링크 오픈 채팅방에서만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모든 혜택 챙겨가시려면 여러분 지금 얼른 입장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모두 잘 입장해 주고 계신지 오픈 채팅방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벌써 1200분이 넘게 입장해 주셨네요. 지금 실시간으로 1258명, 네, 1258명 들어와 있고요. 우리 윤정두 전문가님께서 선착순으로 일부 여러분들만 받는다고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선착순 안에 얼른 입장하실 수 있도록 지금 서둘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무사히 입장했는지 오늘도 출석 체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출석 체크 키워드 역시나 정두정두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다면요 오픈 채팅방에 정두정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출석 체크 키워드입니다. 정두정두.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계신지 제가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우리 윤정두 전문가님, 윤정두 전문가님께서도 역시나 출석 체크 정두정두 이렇게 해주셨네요. 정정두두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분들 이종국님, 가즈아님, 두두님, 김치님, 수정님, 박형동님, 고고님, 상느낌님, 샵5551님, 미래미리님, 트주자님, 강소소님, 조윤성님 정말 많은 분들 지금 출석 체크 진행해주시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지금 실시간으로 저희와 함께 소통해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자료 올려주실 거고요. 무료 교육 또한 계속해서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무료 오픈 채팅방 여러분들 얼른 입장하셔서 각종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린 다시 윤정두 전문가님 만나서 교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주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시면 된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보시면은 TK케미칼도 마찬가지예요. TK케미칼 교육을 해드리는 기준이 4월 20일입니다.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TK케미칼 장중의 기준 잡아서 설정 범위 잡아드리고 오늘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20일 이후에 지금 41.41%의 등락이 나왔어요. 과연 매매를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교육용 종목으로서의 기준을 잡으시면 된다. 예? 이수의 앱지스가 됐든 TK케미칼이 됐든. 거래대금이 풍만하게 풍족하게 실려있는 상태에서의 변동성의 확대. 말씀드렸다시피 2천억 원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지면 2,300개 종목에서 20위권 안에 들어와요. 20위 전후에 들어옵니다. 20위 전후. 그렇게 되면 시장의 관심이 충분해진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TK케미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노란톡에만 와 계시면은 개장 전에 이렇게 올려드리고요. 또 야간 교육 23시 10분부터 진행하는 온라인 교육에서 이것이 왜 내일 변동이 나올지에 대한 설명. 펀드멘탈적인 부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뉴스, 심리적인 내용의 뉴스 부분. 재료 내용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술적인 부분이죠.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장대양봉 뽑힌 이후의 흐름에서의 기준 22일 날 장중의 기준입니다. 개장 초에, 개장하자마자의 기준. 말씀드렸잖아요. 기준 거래량 설정하고 몇 주였어요? TK케미칼은 4천만 주입니다. 그러면 2천억으로 훌쩍 넘기는 거래대금이 돼요. 그렇게 해서 4천만 주에 9시 10분, 9시 30분 출력해서 컴퓨터에 붙여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붙여놓으시고 난 다음에 9시 10분에 TK케미칼의 거래량이 400만 주가 실리는지 10%니까 그 이상이죠. 마찬가지. 20% 800만 주가 실리느냐 그 이상이죠. 거기에 양봉이 나오느냐. 음봉이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어차피 갭상승이 나오겠죠. 갭상승이 나와줘야 거래가 실리겠죠. 거래가 실린 상태에서 양봉이 나와야죠. 아주 단순한 논리인데도 야 주식이라는 게 뭔가 뒤에 뭐가 있어 뭐 이런 거 혹은 이거 움직일까 하고 근데 빠바방 빠바방 하고 빡 치고 올라가면 어이구 허둥지둥 허둥지둥. 기준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기준만 잡으면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교육해드렸죠. 장중에도 야간에도 온라인 교육에도 윤정두를 비롯한 윤정두가 참고초로 해서 모셔온 많은 수많은 제아의 고수분들이 노란톡 국민톡에서 거의 24시간 내내 교육을 해드려요. 말씀드렸잖아요. 시초가 갭상승 시에 최대 10%까지 시가총액 1조 미만은 따라붙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요 기준에서 예? 갭상승 이후에 이 흐름에서 눌림목이 있을 때의 기준에서도 또 동시효과 기준에서도 거래량 수반되고 양봉의 기준이면 따라붙을 수 있다. 이러한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의 흐름이면 역시 따라붙을 수 있다. 추세 매매의 기준에 추세에 붙쫓아서 간다라는 그런 의미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변동성이 나오면 누구나가 다 따라 들어가. 이야 막 따라 들어가. 주력주, 주력 포트폴리오의 경우는요, 고점 대비해서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이구,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10%예요? 뭐 15%예요? 하루에. 그렇게 했을 때 조정이 나와서 꼬리가 달리거나 음봉이 떨어지면, 목표 주가에 어느 정도 언저리에 와 있다면, 1에서 3% 조정 시에 비중을 조절하죠. 30% 비중이었다, 그럼 뭐 5% 혹은 10%씩 비중을 조절해 나가죠. 마찬가지입니다. 5조 이상 또 10조 이상의 극대형주의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수익 종목일 때 1에서 1.5%. 왜 변동이 원체 예? 꽉꽉 채워져서 움직이는 종목이라. 뭐 이상 급등락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극대형주는. 1조 이상짜리 같은 경우도 요즘은 가벼워졌어요. 근데 특히 1조 미만짜리는 어떻게 합니까? 변동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 3%. 결론적으로 TK케미칼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예요. 편입단가 대비해서 변동성의 범위가 나오는데 밀려 내려가면 이런 식으로 차익실현 범위를 설정한다. 그 기준대로만 대처를 한다면 요 꼬리가 달렸을 때 또 요 꼬리가 달렸을 때 차익실현 충분히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에이 냅뒀으면 나가는데 믿지는 장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냅뒀더니 계속 가더라. 그러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빠지더라가 되죠. 어떤 종목이 펀드멘탈이 제한적인 종목. 물론 이 종목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이슈 범위가 끝나고 나면은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9시 13분입니다. 개장 초예요.
아니 들어와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노란톡에 들어오면 뭐가 좋은데 동영상 시청 바로 가기 돼 있죠. 그대로 녹화를 해드립니다. 조금 전에 화면들을. TK 케미칼 1분 기준거래량 70만 주 실리고 5,950원 지지되고 6,210원 돌파하면 편입 기준 된다. 목표 주가는 6,600원이다. 근데 그 기준이 6,700원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윤정도 기분 내키는 대로 뭐 얼마 올라가면 얼마 이게 아니죠. 정확하게 갭에 대한 목표 주가라든가 추세에 대한 목표 주가라든가 패턴에 대한 목표 주가라든가 펀드멘탈에 대한 목표 주가라든가 변동성에 대한 목표 주가라든가 또 차익실현 범위의 기준에서는 14.66이니까 6,110원이면 15% 수준이니까 거기까지는 따라 붙을 수 있는데 만약에 미끄러져 내려오면 요 기준에서 요 기준에서는 차익실현하자. 그래서 5,950원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쭉 움직이고 여기가 5,990원이에요. 일단 그러면 뭐 전량 차익실현의 기준이 잡혔다.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없으면 안 돼. 70만 주 이상 터져주는 흐름이 나와요. 터져주고 나서의 흐름이 나와줘서 주가를 땡겨 올리면 이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수익 범위가 이렇게 꼬리가 길게 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량차익 실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고 쉽죠. 근데 야간에 이렇게 들으시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온라인상에서 23시 10분에 또 교육받으시고 내일 개장 전에 종목 또 야간에 종목 이런 종목만 2300개에서 두세 종목, 세네 종목 딱 꼽아드리는데 거기서 그냥 상상상 개장 전에 종목 딱 압축해드리는데 거기서 상상상 금요일날 불금 보내셔야죠. 상상상 잡으셔야죠. 노란톡 국민톡에 선착순입니다. 이제 몇 명 안 남았어요? 무료로 빨리 접속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캐스터 권혜연입니다. 오늘도 우리 윤정도 전문가님 너무 열정적으로 교육해 주시고 있는데요. 우리 윤정도 전문가님 이미 아실 분들은 정말 다 아시겠지만 실력자 중에 실력자십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수익률로 증명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오늘 따끈따끈한 수익률, 우리 윤정도 전문가님이 내신 따끈따끈한 수익률 여러분들께 자료 화면으로 바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공략 종목이었습니다. 이수웹지스 26.44% 상승했는데요. 4월 14일 이후 누적 수익률 75%를 기록했습니다. TK케미칼도 24.49% 오르면서 누적 수익률 40%를 넘어섰네요. 다음으로 노란톡 교육 종목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넥스 22.01% 상승해서 누적 수익률 31%를 돌파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 역시 7.03%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방송 교육 종목 보겠습니다. HMM 4.39% 올라서 누적 수익률 275%를 넘어섰습니다. 네, 방금 확인하신 것처럼 이런 빵빵한 수익률 우리 윤정도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빨간불을 켜줄 우리 윤정도 전문가님만의 특급 노하우. 궁금하시다면요,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 윤정도 샵 33, 윤정도 샵 33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또는 지금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찍기만 하시면 쉽고 빠르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윤정도 전문가님께서 불금 보내셔야죠. 상상상 내일은 기록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윤정도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 오픈 채팅방 오늘 밤 11시 10분 무료 교육 강의까지 진행해 주시고요. 내일 또한 계속해서 종목 선물들 꾸준히 해드립니다.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꾸준히 지속적으로 아주 알찬 혜택들 나눠드리고 있는 이 오픈 채팅방 여러분 지금 얼른 입장하셔야 되고요. 오늘 이 방송이 끝나면 오픈 채팅방 입장이 마감됩니다. 선착순 안에 얼른 입장하셔서 이 혜택 가져가실 기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시 윤정도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자, 요즘 장세가 사실상 주력주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강한 종목군들은 많이 튀어나오는데 대부분이 시가총액 1조 미만에서 많이 형성돼 있죠. 1조 이상짜리 종목군들도 변동성이 나와요. 나오긴 합니다만 뭐 가물에 콩 나듯이. HMM이 오늘 상승폭이 좀 둔화되긴 했어도요. 얼마예요? 8%의 상승을 나타냈던 4월 19일 기준. 이번 주는 희한하게 다 20% 후반까지 상한가를 들어가지 못하고 대덕전자, TK케미칼, 이수앱지스, 바이넥스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만이 좀 많이 불거졌었죠. 금요일만큼은 좀 상한가 종목 시원하게 나와주는데 그 상한가 종목이 꼭 이런 소형주 혹은 중형주급이 아니라 LG전자. 아우 17만원 중반까지 가서 너무 행복했는데 그냥 무너져버렸어요 또. LG와 90만원 공방 행복했는데 또 눌렸어요. 사랑해요. 한번 가죠. 사랑해요. 오늘 LG 디스플레이 그래도 강세를 띄워줬는데 LG전자 12월 23일처럼 상한가 한번 쭉쭉쭉 밀어주세요. 사랑해요. 현대차 그룹주 오늘 뭐 현대차 실적 잠정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만 밋밋하니까 실망스럽죠. 1월 8일 날 시가총액 10위였던 현대모비스 상한가 이런 흐름들을 다 대형주에서 잡아내야죠. LG전자의 상한가, 현대모비스의 1월 8일 상한가, 사랑해요. LG 디스플레이 오늘 고마웠어요. 사랑해요. 지속적으로 강세를 띄워주십시오. 지금 대형주의 기준은요, 굉장히 응집되어 있습니다. 이 응집되어 있는 게 빵! 하고 터지는 순간, 시장 주도력 다시 끌고 가면서 시장 고점 넘겨버립니다. IT와 자동차 계속 붙들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종목, 대덕전자에서의 27%, HMM에서의 이 놀라운 수익, 누적 수익 얼마예요? 149%. 1월 25일 이후에 14,000원대에서부터 지금의 흐름, 그 사이에 세 번의 전량 차익 실현과 다시 세 차례의 재편입, 신규 편입. 그런 HMM을 매일매일 말씀드려도 혼자 매매하시니까 어떻게 수익 못 잡아내시죠? 그나마도 오늘 오픈 채팅방에서 12개의 방 중에 11개 방이 꽉 찼고 12번째 방도 지금 1,300명 다 차가죠. 근데 12번째 방에서 일부 시간은 뭐라 그랬어요? 와, HMM 고맙습니다. 120% 수익이에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의 기준 아닙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디스플레이도 실적에 관여된 그런 종목이잖아요.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져 있고 HMM은 거의 거래대금이 최상위에서 밀려나지는 않아요. 20위 안에 거의 매일 들어와 있습니다. 변동성만 잠깐 눌려져 있어요. 한번 빵 하고 터지겠죠. 오늘 같은 기준에도 놓고 보실 부분이 다른 거 아니에요. 실적을 한 번씩 들여다보세요. 실적을. 2조 2천억 수준. 시가총액 11조 원 이상. PER 그렇다면 5배 수준. 지금의 기준에서는 저평가 인식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은 실질적으로 저평가냐 했을 때는 부채도 있고 그 산업은행의 영부채 같은 경우 전환될 가능성도 있고 그 전환되는 거는 이제 매각용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 HMM의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차분차분 놓고 보실 때 매집에 대한 기준도 좀 보시고요. 매집에 대한 기준. 그리고 교육받을 때마다 지금 계속 교육 잡아드렸잖아요. 기준 거래량을 어떻게 설정해드렸는지 내일 기준은 어떻게 잡아드렸어요. 오늘 수급이 개선돼 있었기 때문에 눌렸기 때문에 800만 주만 거래량이 터져도 된다. 아까 교육받으셨죠. 거래량의 기준 800만 주면 어떻게 돼야 돼요. 9시 10분까지 80만 주. 9시 반까지 160만 주. 10시까지 하면은 240만 주 정도만 거래량이 나와도 시초가 대비 변동성 최소 5%에서 7% 이상의 변동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매일매일 잡아드렸어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개장 전에 또 어제는요. 심야 시간에 예? 1시 22분에 교육 다 끝내고 자 HMM 개장 초부터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뭐 그래서 장중에 쭉쭉쭉 펜오션이 10%대 강세로 끝났습니다만 좀 아쉽게도 눌리고 끝났어요. 그럼 내일 기준 또 보실 수 있죠. 그럼 이런 종목을 그냥 막연히 좋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물동량의 증가라든가 또 물동량의 증가에 따른 선박이 많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 선박이 지금 기존의 발주를 들여놔서 부족한 상태. 거기에 운임료가 계속 상승하고 있죠. 물론 이게 끝까지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 흐름 속에서 여러 가지 재료 요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재료 요인이 윤정두가 아무리 HMM 끝내준다 해봐야
아무도 사지 않는다면. 근데 지금은 매집의 기준이 잡혀 있잖아요. 매집의 기준. 5에서 10% 매집하면 30에서 50% 들어올릴 수 있다. 그래야만 빠져나갈 수 있다. 이게 누구 거라고요? 다 이게 윤정도 거라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누가 정리해 놓은 게 없어요. 기준점을, 시장주도주의 기준점을 정리해 놓은 도서 자체가 우리나라에 단 한 권도 없습니다. 그것을 윤정도가 정형화를 해 놓은 거예요. 정형화를 해서 시장이 어떤 흐름이냐에 따라서 프리미엄을 얼마큼 줄 수 있느냐, 매집이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서 목표주가 설정 범위까지, 펀드멘탈적인 부분, 매집의 부분, 기술적인 부분, 그런 부분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까지. 결론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전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외국인들의 매집, 이게 얼마에 지금 3억 4,500만 주 수준의 물량을 상장시켜놓고 있죠. 현재 기준에. 그 기준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 정도면 거의 5%에 육박합니다. 금액 기준으로도 뭐 상상을 초월하죠. 왜? 2만 4천 원 수준의 매수 평균 단가예요. 2만 4천 원 수준. 그럼 얼마예요? 대략 한 4천억 정도 매집을 했다는 거예요. 4천억 가까이. 와우. 그러한 매집의 평균 단가 대비해서 30%에서 50%라고 했죠. 그렇게 되면은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3만 원에서 3만 6천 원까지 나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아우 흠 좋아요. 그냥 뭐 이 HMM이요 뭐 3만 5천 원 갈 거예요. 말같지도 않은 소리고. 매집을 어느 창고에서 어떤 식으로 매집을 했고 어떤 식으로 운영 전략을 가지고 가는가. 그 부분도 보셔야죠. 그러면서 매집 계산기를 보는 거예요. 그럼 조금 전에 보신 그런 내용들의 전략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안 잡아가실 겁니까? 전략 기준들 교육 내용 잡아가셔야죠. 이 고점을 넘기리라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매직 시그널 샥 다 넘겨주고 있고. 결론적으로 어때요? 이 흐름들을. 이 흐름들을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까지 조금 이따 또 배워야 될 거고. 이 흐름들을 전부 어떻게 할 거예요? 일본 기준의 오버슈팅 자락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여기가 오버슈팅이잖아요. 우리는 여기서도 차익실을 안 해서 아웃 창피해. 8% 상승 이후에 8% 밀려버렸어요. 순식간에 UBS가 이상한 매매 패턴을 보여주면서.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매집주의 경우 이게 20% 등락이 오버슈팅이었다는 거죠. 이 20%의 등락은 아주 예전에 나왔던 20% 등락하고 똑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작년 10월 이후에 세 차례 딱 차익실현한 거예요. 전량 차익실현은 작년 10월 이후에 7천 원 이후에 세 차례 차익실현. 그리고 나서 지금 누적 수익까지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HMM 더 공부하셔서 이 누적 수익 다 잡아가셔야 되겠죠. 좋습니다. 노란톡 국민톡 앞으로 50명만 더 들어올 수 있게끔 조금만 더 열어놓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권혜연입니다. 자, 오늘의 방송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쉬우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오픈 채팅방 번호 윤정두 샵 33, 윤정두 샵 33입니다. 자, 오늘의 이 오픈 채팅방 번호를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검색하시고요, 바로 입장하시면 되고요. 또는 지금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열어서 카메라로 찍기만 하시면 쉽고 빠르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각종 혜택들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윤정두 전문가님 계속해서 도서 자료, 캔들 자료, 이런 각종 자료들 여러분들께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교육 또한 24시간 내내 진행 중입니다. 오늘도요, 방송 끝난 이후 11시 10분, 오늘 밤 11시 10분에 온라인으로 무료 교육 강의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이 온라인 무료 교육 강의 링크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만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혜택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얼른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생방송이 끝나면요, 이 오픈 채팅방 입장 마감되니까요, 여러분들 얼른 입장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모두 입장해 주셨는지 얼른 오픈 채팅방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15명, 22명, 1322명 지금 실시간으로 입장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 선착순으로 30분만 더 받고 입장 마감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이 선착순 안에 입장하실 수 있도록 지금 서둘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주린린22님께서 불기둥 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오픈 채팅방에 계속 머물러 주시고요. 우리 윤정두 전문가님과 함께 이 교육 열심히 들으시면 여러분들 불기둥 잡을 수 있습니다. 네, 히에티에님께서 모두 대박나요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우리 함께 상한가 기록하고 대박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영웅님께서 방송 보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생방송 인증해 주시는 분들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새로 입장해 주신 분들도 정말 많고요. 주린이 여러분들, 아, 내가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할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또는 이제 포트 바꿔 보고 싶은데 어떤 종목으로 갈아타야 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주식 고민 참 많으신 분들 계세요. 이런 여러분들 오픈 채팅방 지금 얼른 입장해 주시고요. 우리 윤정도 전문가님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도 상한가 종목 잡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우리 윤정도 전문가님 다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갭에 대해서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지금 인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이 자료들을 뭐 다 한 번에 뿌려드릴 수 있나 모르겠는데 어쨌건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갭이란 것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부터 있죠. 이런 거는 사실상 말씀드린 것처럼 포탈에 뒤져보시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깔끔하게 제대로 정리해놓은 자료는 흔치는 않죠. 윤정도 도서자료 내용을 그대로 잡아드린 겁니다. 교육은 안 해주시나요? 교육은요, 온라인상에서 다 해드립니다. 아주 진지하게.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세 시간이든. 계속. 이 목이 이래서, 온라인 방송을 요즘엔 좀 아주 길게 못 해드리지만은 예전에 네 시간씩, 다섯 시간씩 야간 교육 해드렸죠. 그렇게 되면서 그 교육을 받고 지금은 혼자서 홀로서기로 매매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전부 한 번씩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들. 윤정도가 제대로 정리해드린 그런 내용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거죠. 돌파객과 요겁니다. 급진갭. 이 급진갭을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간갭 혹은 측정갭이라고도 불린다. 그렇게 해서 예상 목표치 설정이 가능하다. 근데 이게 끝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우리나라의 증권 자격증 시험을 보는 금융투자협회가 있죠. 금융투자협회에서 도서를 내놓습니다. 그 안에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도 일부 조금 간헐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거기가 끝입니다. 뭐 어떻게 설정하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또 이조차를 퍼다가 훔쳐다가 자기 거 있냐. 방송 나오는 사람들이 혹은 뭐 나는 제아의 교수야 하면서 책 내는 사람들이 이걸 그대로 훔쳐다가 자기 거 있냐 탁 갖다 놔놔요. 허락도 안 받고. 그래놓고 거기다가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럼 목표 주가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알려줘야죠. 그 윤정도가 아까 매집주의 기준도 잡아드린 것처럼 또 캔들의 기준에서도 기준을 잡아드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윤정도 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 자료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과 반전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까지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갭에 대한 돌파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이 다 가려버릴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거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윤정도의 노하우를 그대로 넣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예? 이거를 다. 이것만 받으셔서 고점을 잡아내실 수 있는 기준, 또 목표 주가를 설정하는 기준, 그것만 잡아내시면은 이 딱 세 장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주린이가 아니라 선구자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갑니다. 예? 이 자료를 받으시려면 노란톡 구민톡 오셔야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 거예요. 빨리 들어오셔서 자료 주세요. 자료, 자료, 자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캐스터 권혜연입니다. 자, 이제 정말로 남은 방송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자, 이제 5분 후면은 우리 생방송 마감되고요. 이 오픈 채팅방 입장도 마감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 입장하실 수 있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번호 윤정도 샵 33, 윤정도 샵 33입니다. 자, 오픈 채팅방 검색창 찾아주시고요. 이 번호 입력하고 입장해 주셔도 좋고요. 또는 지금 보이시는 QR코드, 여러분 핸드폰 카메라 열어서 이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쉽고 빠르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오픈 채팅방에 무사히 입장해 주셨다면요. 오늘 방송 끝나고 11시 10분, 오늘 밤 11시 10분에 우리 윤정도 전문가님이 특별히 진행해 주시는 무료 교육 강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오픈 채팅방에서요. 무료 교육 강의뿐만 아니라 각종 자료들, 캔들 자료, 도서 자료 모두 무료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의 기부하듯이 여러분들께 자료 그리고 교육까지 무료로 아주 많이 제공해 주시고 있어요. 이 혜택들 여러분들께서 모두 챙겨가실 수 있길 바라고요.
그럼 지금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신 분들 얼마나 계신지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37명. 네, 실시간으로 1337명 입장해 주시고 계신데요. 이제 남은 자리가 20자리밖에 없어요. 얼른 입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출석 체크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출석 체크 키워드는 상상상. 상상상입니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오픈 채팅방 무사히 입장해 주셨다면요. 여기에 출석 체크 키워드 상상상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상상상 이렇게 출석 체크 아주 정확하게 해주시고 계신데요. 이런 식으로 저희 이렇게 즐겁게 소통하실 수 있는 이런 시간도 가질 수 있고요. 또 자, 오늘 방송 끝나고 11시 10분 무료 교육 강의 여러분들 모두 들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시간 윤정도 전문가님 모셔서 마무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상상 내일은 상한가 하나 잡아야죠. 금요일에는 상한가 하나 제대로 잡으셔야 됩니다.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자료 받으시면 차분히 읽어보시면 돼요. 다만 이것을 이해가 잘 안 되신다 하시면 윤정두가 머슴이잖아. 윤정두가 만들어놓은 정형화되어 있는 전략의 기준, 실전 전략의 기준의 도서 아닙니까? 이걸 다 나눠드릴 거예요. 이걸 모르시면 노란톡에서 교육받으시면 다 아시게 돼요. 그조차도 힘들다. 아우, 나는 이거 배워서 뭐 하버드 대학 갈 것도 아니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만 들어와 계시면 그냥 지난주에 진원생명과학처럼 상한가 하는 종목, 12월 23일에 LG전자처럼 상한가 하는 종목, 현대모비스처럼 1월 8일에 상한가 하는 종목, 그런 종목군들을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노란톡에 수시로 장중이나 야간이나 수시로 19일 같은 경우에는 11시 41분에 이런 자료들 다 넣어드리죠. 지금 넣어드리면서 이렇게 매직계산기부터 해서 그렇게 해드리면서 매직계산기의 기준에 교육 잡아드려, 차트의 기준에서의 교육 잡아드려. 주봉입니다. 주봉의 기준에 갭이 지금 또 나와 있죠. 이 갭의 기준이 예? 여기서 이렇게 걸려놨단 말이에요. 이 갭의 기준을 걸려놨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흐름이 갭이 형성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요 고점 라인을 넘기게 되면 그게 돌파 갭의 흐름으로 다시 연동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일 기준에서는 주봉 기준의 거래량이 제한적이잖아요. 금요일 기준의 거래량이 제한적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다음 주에 갭 상승이 다시 한번 나와주면서 그럼 어떻게 돼? 거래량이 충분하게 터져주겠죠. 갭 상승이 나와주면 거래량이 터지겠죠. 이런 때 갭 상승이 나와주니까 거래가 터진 거 아닙니까? 이런 때 말도 안 되게 또 갭 하락이 이 정점에서부터 예? 종가에서부터 갭 하락이 나오니까 또다시 거래가 터진 거예요. 근데 요 매물을 다 소화하고 다시 돌리는 흐름인데 거래량이 다소 아쉽습니다. 근데 이 부분의 일정 범위의 거래량 부분 5MA, 20MA라고 했습니다. 그 평균 거래량을 넘기면서 이 흐름이 나온다면 그러면 내일 당장의 기준도 상관없고요. 월요일에 또다시 갭 상승이 나오면서 돌파 갭이 나와주게 되면은 그 목표 주가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높이까지 그러면 다음 주에 갭이 나오면은 2만 5천 원에서부터 3만 4천 원까지 9천 원이네요. 그럼 4만 3천 원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다. 갭에 대한 목표 주가. 다음 주에 추가 갭이 나왔을 때 갭에 대한 목표 주가. 그렇지 않고 이번 주 기준에서 이 라인을 넘겨주는 흐름이 나온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좁아지죠. 그럼 2만 5천 원에서부터 3만 6천 원, 6천 원이니까 목표 주가가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얼마라 그랬어요? 3만 8천 원의 목표 주가를 1차로. 2차는요? 4만 3천 원의 목표 주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못 알아듣겠다. 그러신 분들은 그래서 노란톡에 오셔서 오늘 23시 10분에 있는 온라인 추가 교육 들으시고 그것도 난 모르겠다. 아이고 난 몰라.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만 계시면 여러분들께 장 중에 이 종목에 대해서 전략까지 다 올려드리잖아요. 동영상까지도. 자, 23시 10분에 온라인상에서 뵙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